네, 이번 문제는 국어 문제입니다. 좋아. 상품은 고구마 한 강줄입니다. 고구마 좋아해. 삶아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맛있어. 구워 먹어도 맛있어. 구워 먹어도 맛있어. 구워 먹어도 맛있어. 다이어트에 좋아. 네, 북한 속담 중에 먼 여행길에서는 조그마한 것도 짐이 되고 거추장스러우니 될 수 있는 대로 짐을 덜고 나서라는 뜻의 길을 떠나려거든 이것도 빼놓고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거죠. 저는 굉장히 현실주의입니다. 네네. 직계 가족. 가족을 이제 왜냐면 여행 가면 가족이 생각나거든 가족. 길을 떠나려거든 전세도 빼고 가. 생각해 보세요. 속담이라 하면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이 돼야 돼. 모든 걸 다 오장육부도 다 떼놓고 가라. 다 뛰어. 아니 진짜 어떻게 가? 사람이 살고 가요. 사람이 살고 봐야지 진짜. 서로 서로 다 모르는데 남이 하면 막 헛헛. 아니지 어쩌라. 아, 강냉이가 여기 있어. 북한 속담이니까 이게 뭐 사랑도 버려고 가야 된다. 그 정도로 독한 길을 가야 된다. 길을 떠나려거든 에미나이도. 에미나이. 이런 게 의외로 북한 속담이라는 게 이게 뭔가 힌트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보도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잘한다. 잘한다. 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보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이러다 북한에서 다 하겠네. 남쪽 MC, MC가 장가를 간다고 합니다. 상대는 누군가요? 마봉춘 여사가 합니다. 어울려, 마봉춘. 네, 힌트 드리겠습니다. TV를 봐주세요. 어, TV 킨다. 어디 있습니다. 니은, 쌍시옷, 아, 두 글자. 쌍시옷이 뭐 있죠? 쌀. 쌀? 날쌀, 날쌀. 아! 날쌀. 정답! 아. 길을 떠나려거든 눈썹을 빼고 가. 아! 왜요, 왜요? 이 가벼운 눈썹조차도 무거울 수 있기 때문에 아~ 눈썹조차 빼놓고 가라. 아, 아니, 숫자 별로 없는데. 맞나요? 오! 어, 진짜? 역시 우리는 알고 맞추지는 못해요. 나는 진짜 여기에서는 요, 이 멤버들한테 난 똑똑해 보인다. 야, 나는 천재고 난 잘생겼어요. 나는 천치고 못생겼다. 이번 문제는 문학 문제입니다. 다음 중 덴마크의 동화 작가 안데르센의 작품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헨젤과 그레텔, 2번 미운 오리 새끼, 3번 인어공주. 벌써? 인어공주. 정말 상식이 없나 봐. 이 문제는 정말 상식이 없나 봐. 없나 봐 이게. 어렸을 때 안 배웠는데 기억이 없나 봐. 이거는 정말 교육 과정이 없나 봐. 조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교육 과정이 없나 봐. 아, 괜찮으세요? 아, 저 인어공주 디즈니가 만든 거 아니에요? 뭐? 디즈니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저는 잘 모르는데 네. 사람이 눈치라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눈치도 없어, 눈치도 없어. 아, 근데 사실 나는 알겠는데 끝까지 들어볼게요. 알겠다고요? 답이 나왔어요? 어? 아니, 알겠다는 건 답이 나왔다. 어, 그래, 나왔다는 얘기야. 1번, 헨젤과 그레텔. 에이, 아니, 말도 안 돼, 그거는. 아, 어? 맞나 봐. 맞나 봐. 아니 왜 안 눌렀어요? 아니 나는 그래도 이제 끝까지 들어보고 어머 그렇지 확실하게 마시려고 그랬는데 헨젤과 그레텔은 아니구나. 헨젤과 그레텔은 헨젤이 쓴 거지. 아, 제가 오랜만에 그러면 김용만 씨는 없지만 책을 읽읍시다. 오랜만에 한번 이따가 해보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 안녕하세요. 어떤 책을 감명 깊게 읽으셨나요? 나일 라임 오렌지나무의 주인공 혹시 이름? 오렌지? 라임? 빼빼루? 저 과자 이름이고요. 어, 기억이 안 나네. 그 책은 왜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마음의 양식이니까요. 아, 내 마음의 양식이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 옆에 있는 분 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예. 책은 좀 평소에 많이 읽으시죠? 한 권 정도 한 달에 읽고 있는 한 달에 읽고 예. 어린 시절 유년 시절 예, 예. 가장 읽었을 때 그 기억에 남는 책 어피 기억은 안 나는데 아, 콩나물 타고 저기 하늘나라를 올라가 제코 콩나물 제코 콩나물 예
아, 콩나물 타고 올라갔을 때 저 콩나물이 아니고 콩나물 제크가 콩나물을 타고는 못 올라갈걸요. 아무리 제크지만은 왜? 정말 교육 과정이 없어. 아니, 좀 어지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선생님 좀, 아, 예, 예. 조금 공중을 보시죠. 아, 얼마나 억울해. 37년 8년을 콩나물인 줄 알았는데 콩나물 아니 콩나물 배신감 느꼈겠다. 어떻게 아, 갑자기 제크가 콩나물을 타고 올라가서 콩나물을 묻히죠? 그러니까. 묻혔는데요. 콧가루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지금 생각났습니다. 제크와 콩나물을 주고 예, 예.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어, 콩나물은 덜 삶으면 비려. 아, 그 책의 교훈이. 예, 예. 그래서 푹 삶자.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책은 마음의 양식입니다. 아까 하셨으니까 좀 다른 걸로. 책은 마음의 일식이요. 어, 예. 왜냐면 양식만 좋아할 수 없잖아요. 부대끼니까 일식, 중식, 예. 아이고, 타이식. 책은 마음의 타이식. 딸라야, 원 파티 바야. 한국 돈 받아요, 한국 돈 받아요, 한국 돈 받아요. 예, 예. 정말 그 참 그 책을 많이 읽으신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읽죠. 그래서 하여튼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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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을 읽읍시다. 네, 이번 문제는 스포츠 문제입니다. 네, 올해는 2006 독일 월드컵이 열리는 해입니다. 나라별로 축구 대표팀을 지칭하는 애칭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태극전사, 네덜란드는 오렌지 군단, 스페인은 무적함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호주의 축구 국가대표팀을 지칭하는 애칭은 무엇일까요? 호주가 또 뭘로 유명합니까? 캥거루요. 캥거루 아닙니까? 그래서 코알라 군단. 코알라 군단. 캥거루 군단. 네, 힌트 드리겠습니다. TV를 봐주세요. 아니 무슨 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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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소리 질러 소리 질러 아 맞아 소리 맞아 소리 질러 스크림 이런 어? 어떻게 아아아아아 깜짝이야 지칭하는 애칭 사커와 캥거루 뭐야 어 뭐라 그러냐고 사커로 어 잠깐만 사커와 캥거루 뭐야 사커루 사 사캥거 야, 난 나야, 내가 해야 돼. 사. 잠깐, 아 지금 잠깐만 이제, 아 알겠습니다. 아 잠깐만 있어요. 아 있으세요. 아, 잠깐만, 잠깐만. 사커와 캥거루. 사커와 캥거루. 사 캥거. 사 캥거루. 삼. 사거루. 아니. 사거루? 사캥. 윤석이요. 윤석이요. 미안합니다. 아, 다 지어놓은 밥을 제가 떠먹네요. 아, 사커와 캥거루를 앞에서 사커루가 되고 싶습니다. 아, 잘 먹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잠깐만. 하나를 못 맞추네, 하나를 못 맞추네. 아, 다 해놨는데, 내가. 그러니까요, 아, 다 만들어놨는데. 아, 너무 급해가지고 생각이 안 나가지고. 사커와 캥거루. 사커루, 내가 사커루를 생각하고 했는데 왜 내가 딴 걸 얘기했지? 제가 고마우니까요. 한우큼 여기 채워드릴게요. 아니 아까 사커리, 아 사커리, 아 너무 아깝네. 자, 윤석 씨 여기다 여기 빼면 되니까. 아니 아, 이러면 또 너무 넘어가니까. 조금만 여기. 윤석이 형, 제가 리본 뜯을 테니까 저도 조금만 주세요. 응? 아유 너무 많이 들었다. 아유 너무 하신다. 고구마 형 고구마. 떨어진 거 저 주세요. 됐습니다. 아우 형 고구마. 떨어진 거 저 주세요. 됐습니다. 아우. 자, 아니 박명수 씨가 항상 비어 있네. 나 몸도 마음도 다 비었어. 제발 드세요. 괜찮아요. 내가 먹게요. 저런 씨. 나도 배고파. 나도 배고파. 왜 안 드세요? 네, 이번 문제는 상품 가져오기를 할 수 있는 상식 문제입니다. 어, 상식, 상식. 흔히 IQ는 지능 지수, EQ는 감성 지수를 나타내는데요. 독일의 한 주간지는 타인에 대한 흡인력과 공동체 내의 신뢰감 등을 지수로 표현한 CQ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CQ. 그럼 여기서 CQ는 어떤 지수를 말하는 걸까요? 지수? C. Communication. 대화 능력. 이게 의외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커피. 아니야. 답이 그럼 영어. 아 이거 눌러줘 눌러줘 또 안 눌러줘요. 눌렀어요. 아, 퀄리티. 어? 퀄리티 큐 아니야? 큐예요. 큐. 시 서커스 쇼맨십 쇼맨십. 야 서커스 S 아니야? 뭐 이렇게 다들 아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거 뭐? 유머지수입니다. 코미디. 어? 맞다. 와 진짜 맞다. 코미디에 다 나 진짜 맞는 줄 알았어. 코미디 아니에요? 코믹. 와 코미디 진짜 코미디인 줄 알았어. 나 그러면은 캠퍼스. C로 시작하는 아는 단어 다 나오네. 아, 나 이제 아는 C가 이거밖에 없어 이제. 뭐요? 코브라. 이게 코브라 왜 그래? 아니 이게 공동체 내 신뢰감이에요. 아니 이제 아는 C가 없어. 힌트 봐, 우리 힌트 보자 힌트. 캣. 나 힌트보다 힌트. 컬러링. 컬러링. 그게 타인에 대한 흡입력 말은 되네요 또. 네. 그렇죠. 컬러링 드리고 힌트 드리도록 있잖아, 하겠습니다. 힌트 나온다. 예. TV를 봐주세요. 예. 카리스마. 오. 야. 아, 깜짝. 카리스마가 왜 C예요? K죠. 이겨 훔쳐라 빨리 K라고. 카리스마. K. C. 난 칼데스마인데. 야, 여기 북쪽으로. 아니, 북쪽으로. 이거 한 번에 다 가져가면 다 될 거죠? 돼요. 그래. 답이었다, 답이었어. 아니, 내가 일부러 차곡차곡 잘 모아놨는데. 어, 끝났다. 자, 이번 주도 한번 마지막 올인 플레이 하겠습니다. 네, 맞아. 올인! 올인! 네, 상품 가져오기를 할 수 있는 마지막 올인 문제입니다. 리리리 자로 끝나는 말이 개나리 보따리 뎀사리 소쿠리 유리 항아리. 네, 자 그럼 박자로 끝나는 마른을 불러주세요. 박박박 박박 박자로 끝나는 말은 쌍박 웅박 겹박 골든박 아하 아이고 박박 박자로 끝나는 말은 쌍박 골든박 네, 겹박 예. 왕박 아하 바가지 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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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박자로 저 죄송한데 이에 강냉이 끼셨어요. 박박 박자로 끝나는 말은 쌍박 웅박 경박 맞박 아하호. 안 돼요. 그거 표정 아니잖아요. 맞박 안 돼? 나 안 눌러주세요. 안 눌러줘요. 박박 박자로 끝나는 말은 호박 수박 지루박 두레박 아하 협박 협박. 협박 왜요? 아, 박박박자로 끝나는 말은 옹박 두레박 조롱박. 박박박자로 끝나는 말은 두루박 아우 찰리박 두루박 찰리박 야이박 난리박 미스박. 박박박자로 끝나는 말은 수박, 옹박, 두레박. 박박 박자로 끝나는 말은 수박, 호박, 지루박, 지레박. 지레박, 아, 지레박 없어. 지레박. 지루박. 아, 정리해, 수박, 정리해야 돼, 정리해야 돼. 박자로 끝나는 말은 수박, 옹박, 두레박. 박박. 아, 자 이제 아, 자 이제 아, 찰리 박 어디 갔어요? 아니 끝나는 말은 옹박지박 협박지박 아, 뭐야? 피디가 못 들냐고 어떻게 야 피디가 안 들으면 누가 정답을 맞죠? 사람 이름 박 안 돼. 박자로 끝나는 말은 사람 이름 박 안 돼. 박자로 끝나는 말은 수박, 호박, 지루박, 조랑박, 아하, 이명박. 됐잖아. 됐잖아, 이제. 아! 됐어! 아, 나 못 맞추자고. 한 사람은 안 될 줄 알았는데. 야, 전혀 의심도 안 하고
프로그램이 신뢰가 없어지지. 너무 의외의 인물이 됐는데? 그러면 다 어떻게... 아니, 뭐 나를 질질 버리시고. 와, 나 이렇게 선물을... 야, 매니저 와라. 어? 가져가, 가져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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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탈하지 않으니까. 아니, 만약에